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자에 대한 삶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하시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런데 다 버리고 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잘 순종하면서 따랐으면 좋은데 마음속으로 고민이 많았겠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행렬에 그 모든 그 길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앞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일이다. 그리고 인자가 그 기록된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냥 기쁨의 길,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희롱당하는 길이고 능욕을 당하는 길이고 그 길은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는 길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명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누가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당하실 고난과 수난과 또 부활을 계속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누가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수난이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 숨겨졌던 비밀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와서 간절하게 절하면서 부탁을 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나의 이두 아들이 있는데 주이두 아들이 주의 나라가 있을 때, 주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좌편이든 우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야 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잘 모른다. 말씀하시죠. 잘 모른다. 그러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예비하는지 알수 없지만 그 자리는 그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분을 내었다라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 가운데 과연 그들이 그냥
막 감추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또한 가지는 그들의 생각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 보면 무슨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질문을. 그래서, 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등등 간단한 질문을 드려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어디를 가십니까? 물어보면,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어디를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내가 날씨가 더운데, 우리의 자녀가 있어서 그런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뭘 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 가는 길이라고. 아, 그래서, 어디를 가시냐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고.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서 지금 길을 나섰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물어보는 말이 뭐죠? 장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는데 대답하시는 분은 자기 나름대로 들으시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각각 그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죠.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어떤 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석을 하셔서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듣지 못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가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이들이 다른데 욕심을, 다른데 생각을 두고 있지 않았나.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들 제자들의 마음이 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기복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들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끼어 맞추기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혹시 우리가 갖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맹인이 나타났어요. 맹인이 나타나서, 맹인은 예전에 예수께서 이곳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올 거야. 예수님이 오신대.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의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자리 앞으로 지나가겠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리고까지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 앞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보면서 혹시 저게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렇지만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에 주님이 지나가시거든요. 이 길을 지나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듣던 주님께서 기대했던 말을 이 맹인이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그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꼭 이야기를 해야지, 꼭이 말씀을 드려야지 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은 그한 가지 소원만 이루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소원이 있었어요. 뭐죠? 뭐죠? 맹인이니까 뭐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내니라. 무슨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인가요? 주 앞에 주의 눈에 보이면 고쳐질 것이다 라는 믿음. 주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면 내가 꼭 이 일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얘기를 주님이 들으신다면 분명히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 주님이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믿음. 그분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는 간절한 믿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거죠. 맹인은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백성들이 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맹인처럼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계속 부를 만한 그런 부르짖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 그 정도 기도했으면 됐는데 응답이 없잖아. 그만하지. 너의 기도에 주님이 꼼짝도 하지 않는데 이제 됐잖아. 이제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기도를 무슨 그렇게 시끄럽게 해. 조용히 하면 되지.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그렇게 부르짖어? 무아하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내 앞으로 지나가면 그분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는 딱 한 가지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르짖을 이유가 없죠. 주님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다른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어때요? 다음에 또 지나가면 그때 흔들면 되지.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 떠나시면 안 돼요. 지금 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분이 내가 생각했던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계시니 저분에게 들릴 수밖에, 저분에게 들리게끔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은 열려있거든요. 큰 소리 외칠 용기도 있거든요. 이 희망 외에는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잠잠하라 외치는, 비아냥거리는,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말아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외칠 수밖에 없는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뜨겁다고 외치지 못하는 거야. 왜 뜨겁다 그래? 조용히 좀 있지.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에 불이 나보지 않은 사람은 불이야 외치라고 하면 그냥 건성으로 외치게 되지만 정말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목이 터져라 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불이야 불이야 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에게는 딱 한 가지의 소원,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준비하고 준비하고 고대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평생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단 한 가지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자녀 좌우에 앉혀주는 것이었지만 이 주님은 이 맹인에게 듣는 그 이야기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에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이 맹인처럼 분명하게 주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희망의 그 한마디 하실 수 있는 제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은 많고 계속 와서 외치는 것은 많지만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십니까? 아니면 딱 한번 만날 수밖에 없지만 확실하게 외쳐드리고 그분의 귀를 사로잡고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18장 1절에 주님께서 성경에 누가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18장은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맹인이 잘 외쳐서 부르짖어서 물론 고침을 받았겠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의 음성을 주님께서 나에게는 왜 역사하시지 않는지 왜 지금까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고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맹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마음을 주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기도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감정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자리에 가운데 있는지 왜 주님은 내 자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 저 멀리 지나가시는지를 알았다면 맹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맹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아릴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는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다는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을 간절히 외칠 때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1번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으로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꿈송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9월 6일 주일에 진행되는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해지게 하소서. 태아영화부 여름성경학교를 복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소청 공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 김경수 권사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30분에 건대병원 장례식장에 서 있습니다.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이고 교회에서는 6시 5분에 출발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간절히 주 앞에 외치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 지나가시는 길 가운데 있었던 맹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저들 믿음이 저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시는 오늘 이 맹인을 향하여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주님이 꼼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망하거나 쓰러져 넘어져 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는 믿음, 일어나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의 비아냥이 있다 할지라도, 꾸짖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만 낙망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있도록 하는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할 때에 우리의 소원 주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소원으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여러 가지 제목들, 저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주님이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외치시고